고추는 이거 좀 따가지고 냉동해 놨거든요. 냉동해 놨다가 쓰면은 소금, 매실, 설탕 좀 넣습니다. 보리밥. 준비 다 했어요? 네. 이야, 대학생이 배낭 메고 대학생 같네. 어디 가요, 오늘? 학교 가요? 잘 다녀오세요. 여수 밤바다를 보겠네, 오늘 여수 밤바다. 오늘 저희 남편은 1박 2일 여수로 출장 갑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적하고 있습니다. 7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이건 갓입니다. 갓을 한 단 사서 갓김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먹고 싶어서. 소고기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된장도 풀고요. 게장이 왔네, 게장. 이거? 아니, 어머니 하나 갖다 드리게. 게장. 아니, 무슨, 이게 만개 잎이구나. 그래, 그래. 이게 만개 잎. 만개 잎 싼 것. 냉장하면은 여기 이게 굳어. 냉동했다 싹 내놨다가. 갖다 드릴게. 어머니 하나 갖다 드릴게. 서가 좋네요. 이거는 한 개씩 쭉쭉. 이거 저기 보관이 얼마나 가능하대? 한 달 가능하대? 모르는데 나. 몰라? 그것도 안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도 좋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진님들. 저희 남편이 MT 갔다가 여수로 MT 갔다 막 돌아왔습니다. 게장을 들고. 그래서 제가 점심부터 굶고 기다렸어요. 여수 게장. 여수 게장. 여수는 이렇게 조그맣더라고, 게장. 아, 게장이? 예. 그래가 저희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제가 남편 없는 동안 갓김치도 담고, 보리, 뭐, 물김치도 뭐 담고, 저기, 다슬기국도 끓여놓고 기다렸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자기 맛있게 나 먹어요 많이? 예. 동희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동희님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나는 사실은 흰쌀밥에 아이고 보리물김치네요. 아이고 그리고 나는 흰쌀밥에 이 갓김치를 하나 딱 얹어서 먹고 싶었어요. 갓김치? 안 익었는데 맛있어. 여보, 묶으르다고 또 바뀌었어, 당신. 바뀌었어? 그래.
아우. 아, 골고루 있고 맛있네. 어때? 얼큰 버전도 괜찮지? 이게 여수 게장하고 여수 돌산가스로 만든 게장을 먹어봐야지. 나 이거 보리 물김치도 맛있을 것 같다. 맛있어, 맛있어. 자기 게장 많이 먹어. 근데 이거 뭐 저거 물 세요. 식당들은 좀 짜게 하니까. 그 맛이 나? 맛있긴 영 맛있다. 응? 여보, 응? 여수 밤바다. 이 노래가 근데 여수 밤바다 봤어요. 동해안 밤바다하고 어떻던데? 동해안 바다하고 어떻더노? 동해안은, 동해안은 남성미. 저 남부는 남해잖아, 남해 거기. 남해하고 저 여수 쪽에는 여성미가 넘친 어머니 같은 바다. 아, 그래, 막 이렇게 섬들이 중간중간 있지? 어머니 같은 여성스러운 그런. 그렇긴 해, 거기는 맞아. 먹거리가 많, 이제 해변 쪽에. 뭐? 포장마차. 뭐 여러 가지 뭐, 낙지, 조개류, 이런 거. 근데, 저쪽에 여수 그쪽에는 대게도, 동해안 대게가 남성적이잖아, 크잖아. 아, 그치. 거기는 여기는 이렇게 작지만은 또 알차고. 맞네, 맞네. 동해안은 남성에 비유한, 예를 들자면 남성미가 흐르고, 그쪽에는 보니까 좀 여성의 어떤 남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내 생각입니다, 동기님들. 아, 이것도 당신 생각? 여보, 당신은 말을 많이 해. 나는 맛있게 먹을게. 자, 이런 거. 자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맛있어. 그래, 먹어. 입에 딱, 한번 딱 씹어봐요, 이렇게, 너가. 아, 그렇게. 짜디. 아유, 짜. 이가 튼튼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 잘못하면 큰일 나. 나 이가 약해가지고. 자신이 없어, 이. 왜? 조심해. 아유, 맛있네. 여수만 이렇게 좋은 카페 같은 데나 갈 시간이 없었어? 많이 있더라. 응? 많이 있지. 많이 있지. 관광지라 가지고. 거기도. 사고도 맛있게. 응? 어? 사고도 맛있게. 뭐야? 아, 갓김치. 내가 착각한 게, 갓을 두 단 시켜야 되는데, 한 3kg 시켜야 되는데, 1.5kg를 시켰더니 1.5kg가 한 단이야. 그래? 근데 봐봐. 갓이 딱 포장을 뜯었는데, 갓의 향이 막 확 코를 찌르더라고. 그 맛으로 먹는 거냐, 이 겨자. 겨자 맛이잖아. 맛있네요. 시장이 반찬인겨? 아니야,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당신은 기러기 엄두를 못 내지, 가? 어우. 이것도. 황제의 밥상보다 부럽지 않습니다. 어? 누가 당신한테 이랬더라? 뭐? 난닝구 황제. 아우. 와,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장명을 잘하지? 하면서 놀랬다.
당신 난닝구 한참 겨울에 하얀 난닝구 입고 밥 먹을 때 난닝구 황제님 이랬더라. 와, 그분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분 대단해. 그분 연락 주세요. 뭐 내가 난닝구 황제님. 그냥 이름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했다. 와, 이 고딧국도 이렇게 얼큰하게 하니까 진짜 색다르네요. 맛있다. 싹 비웠네. 이건 못 먹어요, 이제. 그럼 밥을 더 먹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 언니님들. 여보, 당신 덕분에 너무 맛있게. 응? 저도 감사하네요. 잘 먹었어요. 네.